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맞네. 아니,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너무 이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대실에 잘 할게요. 네. 어디로 가서 발표하면 여기 가셔야 돼요. 그래, 이쪽으로. 네. 철로. 이게 지금 철로입니다. 이게. 이 철로를 넘어서 이제 가는. 예, 이거 좀 가셔야 돼. 네. 원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광명. 여기가 광명이군요. 예, 맞아. 네, 거기 알겠어요. 여기를 제가 오늘 약속드리는 것은 건강한 교통, 서울 천만 역세권 시대를 열다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 이제 철도역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역이 가까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하여간에 난곡에서 금천구청역까지 4.5km 확실히 조속히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 아까 벽산아파트 설명해 주시던데 벽산아파트, 예. 은행나무시장, 예, 예. 시흥시장 사거리를 거쳐서 예. 금천구청역까지 예.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1호선, 4호선, 5호선이 다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신안산선까지. 예. 오늘 왔더니 이거 이제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8천억 정도인데 4대 6입니다. 이거 12 예. 넣어서 금천구청역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은 이 광명 쪽에 신도시도 생기고 금천과 광명이 한 생활권이니까 금천과 광명을 연결하는 금광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 연결되면 금광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금광선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으로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천만 역세권 시대를 열다. 서울의 어떤 곳에 살든 10분 안에 철도가 철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1번이 바로 난항과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은평 뉴타운 세곡동의 철도 소외 지역도 걷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김에 금천에 사는 우리 어머님들 대표 주민님 예. 나오셨는데요. 보너스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서울의 43개 지천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뭐냐? 이 안양천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양천 주변을 녹지 공원으로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는 곳이 또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의 그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린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공원에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숲공원을 활성화하거나 우리 서울은 산과 강, 하천이 많은 곳입니다. 숲공원을 활성화하거나 하천을 복원해서 하천의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랑천을 파리의 세느강으로 안양천을 영국 런던의 템스강으로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안양천이 템스강 그러면 너무 멀으신 것 같아. 양재천처럼 우리 서울시 이곳 금천 주민들이 양재천에서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양재천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